가운 얘기 한마디 오랜만에 하겠습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포기하지 말라는 건가요? 그럼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또 남자가 마지막 심정으로 이제 다 내려놓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얘기 안 해도 돼요. 그렇죠. 근데 이걸 굳이 얘기한다는 건 이 남자한테도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흔들어 달라. 흔들어 달라. 그걸 수도 있어. 와, 정확한 것 같아. 사실 남자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? 여자의 마음을? 알고 있으면 저렇게 안 갔겠죠. 대충은 인지는 하는데. 저 정도 좋아했다면 아니, 남자친이 진짜? 지금 12년간의 사랑을 12년을 저렇게 좋아했는데 마음을 알았으면 애저녁에 대쉬해가지고 뭐 저걸 했겠지. 진짜 애진작이 했죠. 아 근데 진짜 나는 그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. 남자 지원이가 솔직히 그걸 마지막 다 내려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진이랑 결혼할 게 아니야 사실. 아, 최후의 일격. 오~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도 너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뭐 이제 진짜 있어. 안 한다. 재물로 사는 거잖아. 재물로. 그럴 수 있어. 아 정말 재물로. 왜 얘가 계속 따라다니는 애니까 여자 지원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한번 불러다가 한 거고 정말로 정말 여자 친구고 막 이러면은 술 먹고 그래, 여자 지원이 집 앞에 게... 오질 않지. 이게 이건 마지막에. 최후의 총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폭탄을 빵 터뜨린 거 아닐까라는 맞아. 생각을 해.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럼 만약에 저 남자가 찾아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연 주신 여자분도 똑같이 다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내가 볼 때 이거는 되게 슬플 얘기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긍정적이에요. 여기서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은 그 남자분 여자친구 수진이. 된 분 수진이한테 좀 미안해서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얘기하시고 말 그대로 지금은 밑자야 본전인 거예요. 맞아요. 여사친 아니지 밑자야 본전 아니지 밑지면 영원히 끝인 거지. 아니 결혼한 그러니까... 거 결혼을 하니까. 아니 결혼한다고 친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. 이제 남을 필요도 없어요. 친구로 나갈 필요도 없고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못 봐요. 이게 안 사귀면 친구도 먹고 다 필요 없는 아니지, 거야? 아니지. 아니 감정이 있는 자, 친구잖아요. 만약에 누구랑 결혼했다 쳐. 그 사람의 여자 사람 친구를 내 남편이 가서 맨날 가서 만나고 업어주고 이러면 어떡할까요? 아유 왜 그래요? 야, 어차피 못 봐. 아니 어차피 앞으로 결혼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마지막 그 버저비터를 한번 날리십시오. 사연 끝날 때가 아니라 지금 잡아야 될 때예요 지금. 우리 이 방송 최대한 빨리 내보내주면.